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체크하고 오늘 출발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시한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의류주들이 지난주에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턴했는데 턴 어라운드 했죠,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번 시초가에 또 공략해보자. JS 코퍼레이션을 오늘 시초가 2만 200원에 매수가 아마 진행됐을 거고요. 목표가는 2만 2천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의류주들의 흐름 어떨까요? JS 코퍼레이션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200원에 매수를 하는 시초가 했는데 오늘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고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6%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 19,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하지만 앞으로 또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많기 때문에 의류주들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보실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골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SK오션플랜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 석유 시초 관련된 이슈가 가장 뜨겁습니다. 어떤 모멘텀 더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테마에 이제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후유 강관,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가스를 이제 옮길 수 있는 이제 관을 만들고 있는 생산 업체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후유 관관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시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동양철관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너무 좀 빠르고요. 아무래도 그 빠른 것들을 조금 잡아가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제 SK 오션 플랜트 같은 종목도 대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동해상에 이제 140억 배럴 규모의 이제 석유나 가스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시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초전도체랑 저는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무조건 된다고 믿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다로 판단하고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한 시세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 고려해서 단기 매매 전략을 조금 더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도 오늘 상승 탄력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석유 시추 관련된 지금 테마 역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 전략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갭 상승했거든요. 갭 상승하면서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막고 있던 1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